자, 다음 뵙겠습니다. 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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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(목소리)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희 쇼케이스 현장입니다. 멤버들 다들 컨디션이 좋아 보이네요. 제가 한 명씩 인터뷰를 해볼까요? 이렇게 많이 가져가세요. 유전 씨. 아, 안 돼! 유전 씨 머리가 약간 바뀐 것 같은데? 에? 머리가 약간 바뀐 것 같은데? 네, 저 머리가 바뀌었어요. 바뀐 머리에 이던 씨 잘 봤고요. 저도 머리가 약간 다크해졌어요. 뭔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. 좋아 좋아 신원이 좋아 좋아. 뭐 다들 끝자락에 서 있죠. 막 야야 본인의 음역대 끝자락에 서 있는 노래인데 제가 쓰면 다 그렇게 됩니다. 설렘이라는 거냐 노래에서는 와 제일 중요한 파트예요. 신원이랑 제 파트. 신원이가 왠지 잘할 것 같은 거예요. 와 그 녹음실 가서 하는 거 봤는데 잘하더라고. 와 진짜 너무 너무 감사한데 너무 근데 걱정됐거든요. 부담됐어요. 신원이가 너무 너무 중요한 파트인데 뭔가 신원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한번 신원아 할 수 있겠니 해서 한번 해봤는데. 그때 막 진짜 우는 줄 알았어. 저 너무 싫어서 제가 그날 굉장히 미안한 감정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별의별 생각까지 다 하면서 맞아요. 심지어 그날 아침 연습까지 늦었어. 일부러 빵! 훈이 형한테 미안하게 훈이 형이 이러고 어 왔어 맞아 맞아 제가 어 너무 미안한 거예요. 그 감정 그대로 가져가서 녹음실에 형 지금 굉장히 미안하거든요. 지금 시작할게요. 미안해. 좀 잘했어요? 전 만족스럽습니다. 아무튼 오늘 미니앨범 40 뭐 쇼케이스를 하는 날인데 여느 때와 같이 긴장하지 않고 저의 모습 여실히 다니엘도 빠짐없이 모든 거 다 보여드리고 오겠습니다. 화이팅 할까요? 네. 하나 둘 셋 화이팅. 화이팅. 여러분 여기 번쩍이 있죠? 하묘지 아. 두 번째 미니 앨범 때 기자 쇼케이스 했던데요. 그래서 너무 익숙한 장소이기도 하고 오늘은 편하게 후이 형 찾았고 있기 때문에 좀 재밌게 하고 오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새롭게 돌아온 서하이프리스 이나입니다. 누가 치고 있는 거야 지금? 뭐야 이거? 간지러워. 귀여운데? 저에게 미니 40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저렇게 멋진 가창력과 저 감정 많은 것들이 담겨있는 미니 40이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재밌게 한번 해보자. 잘할 수 있을 것 같아. 오케이 하나 둘 셋! 오케이 네, 인사드리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! 드랜터스틱! 안녕하세요, 부탁드립니다! 네, 저희가 두 달 동안 이렇게 앨범 준비도 했지만 저희가 일본의 오사카와 도쿄를 돌면서 투어 공연을 또 했고요. 그러면서 많은 팬분들을 만나면서 되게 좋은 에너지를 받고 그래서 더 열심히 앨범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아, 공연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서 네, 지난 앨범보다 자신감을 좀 두 단계 좀 강화해서 먹어봤습니다. 첫 자작곡이 전부 신인 저희의 그런 되게 소중한 의미의 앨범이다 보니까 저희가 네. 이제 앨범 이름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공모를 했었어요. 저희끼리 투표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데모라는 게 된 건데 데모가 약간 음악 작품이라는 뜻이거든요. 그렇죠? 정말 단순하게 그래서 약간 저희의 시작하는 앨범, 그러니까 자작 앨범의 되게 그런 좋은 출발점이 되는 이름이지 않나. 가사가 진짜의 나를 기다려주길 계속 달려갈게 뭐 이런 가사들이 좀 나오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좀 도전적이고 10대 20대 분들의 그런 마음을 좀 대변할 수 있는 같이 이렇게 힘내서 우리 함께 나아가자 네. 이런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음악입니다. 아 멋있습니다. 지금까지 저희는 펜타곤이었습니다. 하나 둘 셋! 네, 펜타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했습니다. 아, 네. 고생하셨습니다.
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라이프. 네, 우리 펜타곤 형들이 오늘 컴백해서 우리 승이 형 미니 콘서트 보러 왔습니다. 네, 아 형들 사실 당연히 제가 멋있어. 어디죠? 좀 기대돼요, 조금. 무대는 한 번도 못 봤어요. 근데 매니저한테 들었는데 성호야, 장난 아니라고. 성호야, 네. 장난 아니야. 아, 예, 들었어요. 병지 형한테. 아, 형과 무대 장난 아니거든. 너 진짜 큰일 났어. 너 진짜 어떻게 가려고 그래? 왜 그래요? 청심환호 갖고 왔어요? 얘나 이거 붙여놨어. 깜짝 놀랄 텐데. 준비 아, 준비 못했어요? 네. 선아 아무튼 긴장해. 큰일 나니까. 네. 긴장 놓고 가다 너 진짜 집에 못 간다. 알겠습니다. 긴장할게. 저요? 당연히 나지. 솔직하게 말할게요. 아, 노래가 솔직히 진짜 좋은데. 후이 형 기대하는데? 눈빛이? 약간 후이 형. 우석이 형 랩이 멋있더라고. 역시. 제가 오늘 숨을 쉬어. 와, 외웠어. 가사까지 외웠어. 와. 야. 어젠가 언제 얘기했잖아, 노래가. 네. 어제. 아, 그 얘기 안 했어. 아침에. 안 했어. 아, 진짜. 너도요? 좀 맨날 빵 바빠서 연습량이 좀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엄청 많이 늘었어, 그치? 아, 예. 형님 냄새 진짜. 연아 일로 와봐. 생각 외로 더 캐치를 잘하는 스타일이야.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, 난. 네. 선생님적인 견해. 네. 그럼요, 오죠. 네, 한 3년만 기다려주세요. 더 잘해야지, 더 잘해. 형보다 더 잘하면. 나보다 못할 걸? 나보다 못할 텐데. 너 선생님보다 잘하고 저보다 못할 거야. 펜타곤 형들의 노래가 드디어 나왔습니다. 아. 형들. 여보세요? 화이팅하고 아프지 말고. 네, 혹시 어디 계세요? 너무 재밌더라. 네. 할 수 있는 네. 공연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. 네. 하나 둘 셋. 렛츠 고 렛츠 고. 짱. 형이 잘. 멋있게 된다고 막 가르쳤다는 거지. 들립니다. 허이형 가면 깨달아. 아침에 일어난 예민 모습 마음대로 행동해. 오케이, DJ 감독님 렛츠 겟 잇!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음악 방송에 돌아온 신원입니다. 지금이 6시니까 한 8시, 9시간 전에 팬분들이랑 빠이빠이 했거든요. 근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분들이 되게 많이 오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제 몸을 좀 더 업시키고 있어요. 좀 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어가지고. 네, 아리가토 고자이마스. 안녕. 네, 잘하고 오겠습니다. 파이팅 하자. 나를 위해 스팟라이트. 야야야야야야 무슨 얘기하고 있어? 스팟라이트 오늘 멋있는 거 입고 왔네? 그쵸, 저 오늘 꽃이 아니 제가 꽃이 아니라 옷이 꽃이에요. 너무 멋있다. 그치? 어 깜짝 놀랐어. 예뻐 예뻐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
안녕하세요. 네. 박수. 일단 놀러 가고 싶어서 썼어요.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나라에 돌아다니면서 즉흥 여행식으로 그냥 마음 가는 곳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커피 마시고 앉아 있다가 여유를 즐기는 생활을 꼭 언젠가 해보고 싶어요. 저의 생각을 그냥 풀어내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, 그래서 그냥 부담 없이 아 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곡을 쓰는구나, 참 여창구답다,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곡인 것 같고, 앞으로도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곡을 만들어 볼 생각에 지금도 만들고 있는데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가자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, 가자보다 Like This를 더 많이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제 손글씨 출연 말씀하시는 거죠? 네 맞습니다. 이제 이 펜타곤 멤버들 모두가 이런 식으로 다 손길이 하나하나 이렇게 닿아가지고 참여를 하는 그런 글씨는 서예는 또 제가 잘하죠. 네 글씨는 언제든지 저한테 맡기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예쁘게 써보겠습니다. 잠깐 쉬다가 인터뷰도 하고 릴레이 댄스도 찍고 ASMR도 찍고 그리고 지금 생방송 올라가기 위해서 대기 중입니다. 저희가 ASMR은 또 처음이라 가지고 너무 크게 했어요. 그래서 다시 찍었는데 전만큼 재밌게 안 나온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. 릴레이 댄스는 저희가 했었던 릴레이 댄스 중에서 제일 웃긴 것 같아요. 마지막에 다시 춤췄어요. 알았어. 나중에 봐요. 안녕. 전화 한다고 없어졌어. 제가 오랫동안 활동 많이 했었잖아요. 오늘 초방 때문에 걱정 많이 하셨더라고요.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았어요. 내 오늘 초방은 잘하는 것보다 그냥 낫지 않았어요. 제가 봤을 때. 굉장히 열심히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또 열심히 준비하고 한 무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, 네, 아쉬운 점도 있고 뭐 앞으로 계속 개선해가면 다 되는 거니까요. 네. 네, 앞으로도 계속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는 펜타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미니앨범 타이틀곡 Like This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저희는 펜타곤이었습니다. 하나 둘 셋 펜타스틱 감사합니다. 펜타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